얘들아, 안녕? 나는 꿈나라 동화를 들려주는 레미야. 레미와 함께 꿈나라로 이제 떠날 시간이야. 친구들이 잠들 때까지 레미가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줄게. 오늘은 왕자와 거지를 들려줄게. 레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꿈나라로 가보자. 왕자와 거지. 어느 멋진 왕궁에 한 왕자가 태어났어. 에드워드라 불리는 왕자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태어났지. 때마침 같은 시각 마을의 허름한 장소에서 또 다른 한 명의 아이도 태어났지. 톰이라 불리는 아이의 아빠는 거지,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비틀거리는 몸으로 집을 나섰단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났지만 한 소녀는 왕자, 한 소녀는 거지라는 전혀 다른 운명으로 태어난 거지. 에드워드 왕자는 성에서 아주 풍족하게 살았어. 시종들이 그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모든 일을 다 해주었지. 에드워드 왕자는 편하게 생활했지만 성 안의 생활은 시시하고 지루하게 느껴졌어. 그래서 늘 바깥 세상이 궁금했단다. 그러던 어느 날 산책을 하던 에드워드 왕자는 톰을 붙잡아 혼내고 있는 성문지기를 보았어. 톰은 술에 취한 아버지를 피해 성으로 숨었다가 문지기에게 들키고 말았던 거야. 문지기는 무섭게 톰을 혼내고 있었지. 불쌍한 애한테 무슨 짓이냐? 그 아이를 안으로 들여보내거라. 왕자는 톰을 성 안 자기 방으로 데려갔어.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게 해주었지. 에드워드 왕자와 톰은 서로 이름을 나누고 서로 사는 이야기를 해줬지. 에드워드 왕자는 매일 공부하고 예절을 지키며 살아야 했어. 톰은 그렇지 않았어. 매일매일 놀기만 했지. 에드워드 왕자는 그런 톰이 부럽다고 했어. 톰은 자신을 부러워하는 에드워드 왕자가 이상했지.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살면서 자기처럼 가난하고 불쌍한 아이를 부러워하니 말이야. 톰은 입에 음식을 넣고 방 안을 휘휘 둘러보았어. 방 안의 모든 것이 깨끗하고 반짝거렸지. 방 안을 둘러보던 톰이 거울 앞에 서자 왕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어. 잠깐, 넌 나와 진짜 비슷하구나. 아니, 우린 진짜 닮았어. 오늘 하루만 바꿔서 지내자. 에드워드 왕자의 말에 톰은 깜짝 놀랐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깨끗하게 씻고 난 톰이 에드워드 왕자와 옷을 바꿔 입자 누가 왕자고 누가 거지인지 알아볼 수 없었단다. 에드워드 왕자는 자신이 바깥 구경할 동안 톰이 왕자 노릇을 좀 하고 있으라고 했어. 그리고는 왕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칼을 성 안에 숨겼지. 그리고 냉큼 성 밖으로 뛰어나갔어. 에드워드 왕자는 강에서 헤엄도 치고 맨발로 흙도 밟아봤어. 모든 게 너무 즐거웠지. 가끔 톰을 궁전으로 오라고 해야겠어. 이렇게 신나게 놀 수 있다니. 에드워드 왕자는 가끔씩 톰과 옷을 바꿔 입어 성 밖에서 놀 생각을 했지. 날이 저물어 왕자가 다시 궁전으로 들어가려 하자 성문지기가 왕자를 막았어. 문지기들은
왕자를 성 밖으로 끌어냈지. 자신은 에드워드 왕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 문지기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에드워드 왕자를 거리로 내쫓았지. 거리로 쫓겨난 왕자는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 자기가 이 나라의 왕자라고 자신을 성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했어. 왕자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어 웅성거렸지. 어린아이가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수군거리기도 하고 불쌍하다며 동정하기도 했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자 왕자는 조금씩 무서워졌어. 그때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왕자에게 다가와 큰 소리로 외쳤어.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당장 자신을 따라오라고 윽박질렀지. 맞아, 그 남자는 톰의 아버지였어. 에드워드 왕자가 놀란 눈으로 가만히 있자 이번에는 당장이라도 왕자를 때릴 것처럼 주먹을 높이 들었어. 그리고는 빨리 오라고 소리질렀지. 아, 불쌍한 톰. 이렇게 무서운 아버지랑 살고 있었구나. 톰의 집으로 온 에드워드 왕자는 눈살을 찌푸렸어. 집은 너무 좁았고 냄새도 아주 지독했지. 편안하게 앉을 의자도 보이지 않았어. 톰의 아버지는 왕자를 보며 게으른 녀석이라고 하더니 거실에 있던 의자에 털썩 앉았어. 왕자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어. 드르렁 드르렁. 톰의 아버지는 금세 코를 골았어. 왕자는 톰의 아버지가 잠이 든 틈을 타서 겨우 달아났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왕자는 거리를 떠돌기 시작했어. 왕자는 그제서야 거리의 생활이 힘들다는 것을 몸소 느꼈어.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고팠는데 날은 점점 추워지고 있었어. 왕궁에서 자신이 얼마나 잘 지내고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지. 며칠 동안 왕자는 거리를 떠돌며 지냈어.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날도 있었고 또 어떤 날은 추위에 덜덜 떨며 길에서 자기도 했지. 그런데 거리에는 왕자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어. 백성들이 모두 편안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왕자인 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왕자는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알게 되었지. 한편 왕자의 옷을 바꿔 입은 톰은 푹신한 침대에 이리저리 뒹굴기도 하고 넓은 방 안을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도 했지. 음식도 맛있었고 모든 게 너무나 좋았지만 뭔가 이상했어. 한참이 지나도 왕자가 돌아오지 않자 점점 불안해져 갔지. 결국 톰은 왕궁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 자기는 왕자가 아니라 거지라고 이 궁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말했지.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단다. 톰은 안절부절 못한 채 임금님, 공주님과 함께 지내야만 했어. 그러던 중에 임금님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신하들은 왕자에게 슬픔을 잊고 임금님의 자리에 올라야 한다고 했지. 톰은 자신이 왕자가 아니라 거지라고 임금님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고 했어. 왕궁 사람들은 아버지인 임금님이 돌아가신 뒤로 왕자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잠시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했어. 어서 빨리 왕자를 치료해 임금님의 자리를 이어야 한다고 했지. 진짜 왕자인 에드워드는
거지들이 사는 곳에서 지내고 있었어. 에드워드는 자신이 다시 궁으로 돌아가면 나쁜 법을 모두 고치고 거지들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 했지. 에드워드의 말에 주변 거지들은 모두 정신 나갔다며 비웃었어. 거지들은 정신 나간 에드워드에게 누명을 씌워야겠다고 생각했어. 거지들은 자신들이 훔친 물건을 에드워드 왕자가 훔쳤다고 신고했지. 에드워드 왕자는 결국 도둑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단다. 한참 시간이 흘러 에드워드 왕자는 감옥에서 톰이 임금님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왕자는 감옥에서도 자신이 진짜 왕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크게 혼나기만 했단다. 왕자는 감옥 안의 생활이 무척 힘들었지만 어떻게 하면 다시 왕자가 될 수 있을지 매일 고민했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이 진짜 왕자라는 것을 꼭 밝히고 싶었어. 마침내 톰이 임금님이 되는 날이 되었어. 몸에 이상한 것이 막 나는 게 아무래도 전염병 같아요. 절 다른 곳으로 옮겨주세요. 문지기가 문을 열자마자 에드워드 왕자는 재빨리 뛰쳐나갔어. 그리고는 새로운 임금님을 축하하기 위한 잔치가 열리는 곳으로 달렸단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톰이 왕관을 쓰는 모습을 바라보며 축하하고 있었어. 그 순간 에드워드 왕자가 나타나 자신이 진짜 왕자라고 했지. 지저분한 거지 모습을 한 에드워드 왕자가 소리치자 병사들이 왕자를 끌어내려고 했어. 그때 왕자의 모습을 한 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멈추라고 말했어. 저분이 진짜 왕자라고 했지. 모두들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 자세히 보니 두 사람의 모습이 정말 똑같았거든. 톰이 왕자에게 다가가며 왜 이리 늦으셨냐고 말했어. 진짜 왕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겠냐고 물었지. 그러자 에드워드 왕자는 자신이 진짜 왕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칼이 있는 곳을 안다고 했어. 왕자는 숨겨둔 칼을 가지고 나오자 사람들이 혼란했어. 그 칼은 이 나라의 왕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칼이었기 때문이야. 놀란 사람들에게 에드워드 왕자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했지.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도 말이야. 톰도 왕자의 말이 진실이라고 도왔어. 결국 에드워드 왕자가 새 임금님이 됐어. 에드워드 왕자는 어느 임금님보다 백성을 아끼고 위하며 나라를 잘 다스렸어. 정말로 백성을 위하는 좋은 왕이 되었지. 그러고 왕이 된 에드워드는 가끔씩 톰을 성으로 불렀어. 예전처럼 옷을 갈아입고 나가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해했단다.